자, 이게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글의 순서는 일단 맞춰놨어요. 수업을 위해서 맞춰놨는데, 글의 순서를 맞출 때는요, 그냥 쭉 읽으면서 가면 돼. 자,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습관은 create, 만듭니다. 이게 동사예요. 끊어주세요. 뭐를 만드냐면, foundation. 뭐를 만들면 기초를 만듭니다. 이건 이제 명사로다가 이제 기초가 될 수도 있고요, 근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책에서 해석된 대로면 토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토대를 만듭니다. For 뭐를 위한? Mastery를 위한. 됐죠? Mastery가 뭐냐면요, 얘가 숙달, 통달, 뭐다 뗐다 뭐 이런 표현으로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토대를 만듭니다. 숙달을 위한. 자, 아까 습관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냐? 자, 체스 경기에서, 자, 이제 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건가 봐요. It is. 자, It is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지?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형용사가 나오지 않았지? 그럼 분명히 뒤에 뭐가 있을 거다? 대시 있을 거다. 이런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강조용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지금 it is, that 사이에 있는 이 문장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강조. 됐죠? 지금 봤을 때는 오직 뭐뭐 하는 거니까 시간을 강조한 거고, 지금 대디아의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 선수가 can focus on, 집중할 수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다음 단계, 그 게임의 다음 레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뭐뭐한 이유입니다. 기본적인 움직임, 누구의? 피스, 그 조각들의. 이때 피스는요, 말이라고 할게요, 말. 이제 체스 말들, 그 말들이 have become automatic. 아, 자동적으로 되고 나서야 뭐라 그래야 돼? 그 말들의 기본적인 움직임들이 자동적으로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플레이어들이 focus on next level, 다음 단계에, 그 게임의 다음 단계에 뭐할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강조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on이 after 이 부분을요, it is, that 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원래 문장은요, it is, that을 빼버리면 돼. 알겠습니까? 빼버리면 돼요. 아니면 뭐 뒤에 갖다 놓든지 그냥 그대로 두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각각의 그 청크들은, 자, 청크가 뭐냐면요, 덩어리란 표현인데, 덩어리 of information, 정보의 그 덩어리들이, 아, 덩어리들은 탭부터 가로 열고요, memorize까지 가로 닫자. 기억된, 암기된, 이렇게 수동태로 가면 되겠죠? 기억된, 암기된 그 정보의 그 덩어리, 각각의 덩어리가 오픈, 엽니다. 지금 이치로 시작했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썼죠? 그래서 오픈, 열어요. 그 정신적인 공간을 열어줍니다. 자, 뭐를 위한 공간이에요? 뭐를 위한? 좀더 효과적인 생각을 위한 정신적인 공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자, 이거 나왔네. 자, 이거는요, 좀 약간의 저기를 쓰면 돼요. 외워서 쓰면 되는데, it is true 하면요,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지. 마찬가지다. 다른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you부터 가로 열고요, attempt까지 가로 닫고요. 네가 시도하는 다른 것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거 문법적으로, 이거 문법은 아니고 이 true가 이제 요거는 true가 얘네들 true가 보면은 형용사로다가 진짜의, 참의, 진실의라는 표현도 있지만 얘가 형용사로다가 적용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 true의 의미를 그냥 쭉한 번에 가보고 싶으면은 요 문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싶으면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시도하는 모든 것에, 어떤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 you know, 네가 알았을 때, 알 때, 간단한 움직임을 알았어. 됐죠? So 동그라미, 대 동그라미, 절대 그냥 혼자 안 나오는 거였어요.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요, 이때 so는 원인이 되는 거고, 이 데디아가 뭐가 된다 할까?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결과로 해석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간단한 움직임을 너무 잘 알아서, that, 그래서 you, 여러분들은 can perform, 너네 여러분들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수행할 수 있어요. 아, 생각 없이 수행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겠지. 생각할 수 있을 때,
You are free to. 자, be free to 밑줄 올게요. Be free to. Be free to가 마음껏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많이 외웠었죠? 마음껏 뭐뭐 하다. 여러분들은요, 마음껏 pay attention to, 집중할 수 있어요. 좀 더 진보된, 발전된, 진보된, 발전된, 아니면 고급의, 이 정도로 가자. 고급의 디테일들을, 세부 사항들을, 좀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사항들을, 좀 진보된 세부 사항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그 습관은 아, backbone 하게 됩니다. 자, backbone이 뭐냐면은 중추라는 표현이에요. 중추. 중추. 어떤 pursuit에, 자, pursuit이 뭐냐면 추구예요. 훌륭함의 추구에서의 중추입니다. 중추들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네모 칠게요. 하지만, 그 이득은, 그 habit, 습관들의 그 혜택은, 혜택들은, 자, 컴이 또 나왔죠. 자, 선생님이 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컴. 이제 실수하지 말자. 만약에 사람이 나오게 되면, 사람이 주어가 되게 되면은 오다 가다라고 해석하지만 지금처럼 사물이 주어 자리로 오게 되면은 생겨나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편하다 그랬죠? 생겨나다. 자, 갈게요. 그 습관에 이득들이 혜택들이 생겨납니다. at a cost로다가. 됐죠? 자, at a cost는요. 영어에서 이 코스트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이 코스트라는 단어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이 비용이라는 안에는요, 희생의 의미가 숨어져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at a cost 하면요, 뭐뭐를 대가로 이끄는, 대가로. 대가를 지불하여. 지불하여. 뭐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여. 그래서 그 습관들의 혜택들은 컴 오는데 희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여 오게 됩니다. 에퍼스트 처음에 각각의 그 반복은 레피테이션 반복은 발전시킵니다. 플루언시를요. 자, 플루언시라는 단어는요. 명사로다가 무슨 뜻이면은 유창함? 막히지 않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유창함, 막히지 않는. 막히지 않는 유창함을 발전시키고 속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스킬, 기술들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But,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습관들이 become 되었을 때 정도로 볼까요? 이거 오토매틱. 아, 자동적이 되면서 이렇게 하자. 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는요. as가 become하고 연결됐으니까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할게요. 뭐뭐에 따라. 그러니까 습관이 자동적이 됨에 따라서 you 여러분들은 become 됩니다. 덜 민감해지게 돼요. 그 피드백에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 덜 민감해지게 되는데 피드백에 민감해집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나오겠네. You, 여러분들은요, fall, 떨어져요. into mindless repetition. 자, 어디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떨어지는 거지. mindless repetition이니까는 생각이 있는 생각이 없는. 생각이 없는 무의식적인 반복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리시는요, 우리 니네들이 알고 있는 컨셔스라는 단어가 있죠. 얘가 의식하다라는 표현이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언을 붙이게 되면 언컨셔스. 왜 이래 이게. 유엔 언컨셔스. 그러면은 반대말이, 같은 말이 되죠. 무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인 반복. 마음이 없는 반복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become 되는데 더 쉽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은요. 서술형 문장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갈게요. 이것은 더 쉽게 되는데, is은 가짜 주어고요. is은 가짜 주어고,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야. it is 형용사예요. 이 become은요, is랑 똑같은 거야. 이것은 더 쉬워져요. 뭐가? to let mistake slide. let은 허락하다가 될 테고, mistake는 목적어가 될 테고, 얘는 목적 보호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얘는, 얘를 동사로 보게 되면은, 목적어, 목적 보호 형태가 되는 거고, 슬라이드는 무슨 뜻이야? 슬라이드는.
여기서는 슬라이드를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레슬라이드가요. 레슬라이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그래서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When you can do it, 네가 can do,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때,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 you, 여러분들은 stop, 멈추는데,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멈춰요. about, 뭐뭐에 대해서, how to do it. 이것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방법이라고 해석하세요.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잘하는 방법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습관은 탁월함을 추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이게 그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져들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추게 된다는 얘기야. 좀 약간 교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요, 내용을 먼저 해결하고 문법을 한번 볼게요. 문법이 조금 좋은 것들이 눈에 띄어서 일단 위에다가 적을게요. 간단하게 위에다 적자. 습관, 습관. 습관은 아까 얘기했던지 마스터리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방법은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짐, 화살표,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지면 마지막 문장이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춰. 오케이, 이 정도. 마스터리의 토대가 되는 게 습관이긴 하지만, 여기에 내가 충분히 생각 없이 잘할 수 있으면은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추게 된다는 얘기가 이제 이 글의 주제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요. 자, 한번 문법을 한번 볼게요. 문법을. 자, 문법을 선생님 동그라미 쳐볼게. 아까 it is that 해갖고서는 이 강조용법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고. 자, 이 문장. is memorized 하게 되면은 기억한, 기억된. 기억된. 그 수동태로 쓰인 거 기억해 두고요. 이거보다 더 사실 좋은 게 뭐였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보의 덩어리인데 오픈을 쓸래, 오픈스를 쓸래 해갖고서는 너네들한테 주어의 수의일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chunk of information이 주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이 동사가 된 거예요. 자, 5번 문장에서는요, 별표 칠게요. 왜 별표 쳤냐면 서술형 문제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요, 서술형 문제로 나와도 괜찮고요. 소대 꿈은 들어간 거. 이 부분까지야. 이 부분까지가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좀 쉬워, 할만해요. 자, 그리고, 역시 각각의 이치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하니까는 동사의 S 붙었죠. 자, 이 부분은 빈칸 추론으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없는, 우리가 이제 너무 잘하게 돼서 덜 민감해지게 되니까는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지겠지. 그리고 11번 문장에서는 뭐 딱히 없어도 될 것 같고요. It is, 저기, 진주어, 가주어 문장이라는 거. is은 가짜 주어, to let이 진짜 주어. 이렇게 됐어요. stop 다음에 ing 쓴 거, 뭐뭐 하는 것을이야, 뭐뭐 하기 위해가 아니라서 to thinking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to thinking이 나오면 틀려요. 자, 이것도 적어 놓을까요? 투 띵크가 나오면 틀려. 얘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니까. 자, 그리고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난 요거 될 것 같아.
선생님 동그라미 친 거. 레스 대신에 모어가 들어가면 틀리겠지. 더 많이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숙달이 되면은 덜 민감해지게 되지. 이런 것들.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그리고 7번 문장에 좀 이쪽에 7번 문장. 끼워넣기 문제 삽입. 하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6번 전까지는요. 6번 전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간단한 동작도 매우 잘 알고서도 자유롭게 내가 모든 세부 사항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장점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 밑에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너무 내가 숙달하게 되고 숙달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습관의 장점이 위에서 나온 거고 이제 습관의 뭐가 된 거야? 단점이 밑에서 나온 거지 덜 민감해진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요 7번 문장은 단점이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선생님은 그 끼워넣기 문제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37번. 자, 37번 갈게요. 역시 순서 맞추기 문제였네. 가볼게. 가볼게요. Regard less of. 우리 많이 봤던 거죠? 무슨 뜻이었지? 뭐뭐랑 관계없이. 뭐뭐와는 관계없이. 란 뜻이죠. 관계없이. Whether는요, 뭐뭐인지 아닌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Existing for agriculture까지 가로잡자. 그렇지. 그럼 뭐가 동사가 될 거야? 아, 농경 시대 이후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더 행복했었고 또는 더 건강했었고 또는 그렇지 않거나 않든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더 행복하지도 않았고 덜 건강하지도 않았던 상관없이 it is 이것은 undeniable. 자, it is 다음에 형용사 나왔어요. 그렇죠? It is 형용사. 그러면 이때 대선 선생님이 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진짜 주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것은 undeniable인데요. 언니 붙었으니까 반대말이고 deny가 보이네. deny는 무슨 뜻이지? 부인하다야. able은 무슨 뜻이지? 뭐뭐 할 수 있는이니까 부정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이지 지금 언니 있으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를 부정할 수 없어? 바로 진저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겠죠. There were more for them. 그러니까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 농경시대 이후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더 행복했던 행복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농업은 agriculture 농업은 둘 다 했어요. 보스 A and B, support 지지도 했고요. 그리고 필요도 했습니다. 지금 보스 A and B의 동사가 지금 두 개 걸려 있는 형태야. 더 많은 사람들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support는요. 여기서는 지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생님이 support는 정신적으로 지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무슨 뜻이다 그랬어? 부양하다 했지. 경제적으로 부양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row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곡식들을 that 어떤 거? 까지 갖고 이렇게 sustain은요 유지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지탱하다라는 뜻도 있지. 그래서 sustain 아니면 지탱하다 부양하다 그러니까는 sustain이나 앞에 있는 support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양해줄 먹여 살려줄 그러한 crop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도 필요로 했습니다. 기후들은 다양했어요. 물론 기후도 다양했어요. 하지만 evidence point는요. 자, evidence point를 그냥 증거라고 할게요. 증거는 가리킵니다. to increase 증가를 보여줍니다. 어디에서의 증가? 그 인간의 인구에서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아, estimate를 선생님이 기후라고 했는데 왜 내 기후라고 했지?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물론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하지만 그 증거는 가리킵니다. 뭘 보여줘요? 증가를 보여줘요. 인간의 인구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됐죠? From 뭐뭐로부터? 1에서 5밀리언 people worldwide 전 세계에서요. 100만, 500만, 100만에서 500만의 사람들의 인구부터 From 2니까요. 2 어디까지? Few hundred million이니까는 100만, 1000만, 10억, 그러니까 10억은 아니고 1억 정도가 되겠던데?
그냥 수억 명 하자, 수억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가를 지적합니다. 농경이 had become 되었다, 설립됐다, 만들어졌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한 이후로, 설립된 이후로. 이때 원수는요, 일단 뭐 하면서 if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if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경이 만들어진 이후로, 일단 만들어진 이후로, 이후로가 낫겠다. 애프터의 의미를 보는 게 낫다. 이후로 100만에서 500만의 사람들로부터 수억 명의 사람들까지의 그러한 인구가 증가, 인구에서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And 그리고 더 많은 인구들이 doesn't 뭐뭐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이즈, 그러니까 모든 것의 크기에 대한 증가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Like 뭐뭐 같은 거? Buying a bigger box of the cereal. 시리얼에 더 큰 박스를 사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더 큰 가족을 위해서 시리얼 박스를 크게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의 사이즈가 다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됐어요? 이것은 뿌링 가져다 주었는데요. 퀄리티 테이프인데요. 퀄리티 테이프가 무슨 뜻이냐면 질적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은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은 의미하는데 더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의미했던 질병들을 더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의미했어요. 특별히 those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응?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하자. 그 사람들이 sedentary 했을 때, sedentary면 정착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사람들이 정착했을 때, 특별히 정착했을 때 질병들의 많은, 더 많은 종류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 집단은 캔 또한 저장할 수 있었어요. 음식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For a long period,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and 위치는요, 이렇게 and it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이것은 create 만들었는데 그 사회를 어떻게, 뭐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Haves, 이거는 가진 자, 이거예요. 가진 자. 그리고 have not 하면요, 못 가진 자.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진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농경 사회 이후에서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좀 여기 좀 설명을 해 주고서는 하면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아까 이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얘기는 농업이 발달하면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다는 거는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질적인 변화. 됐어? 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문장을 잘 봐보세요. 많은 인구가 그 사이즈, 모든 것의 크기를 다 뭐했어?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건 질적이야, 양적이야? 여기서 양적인 변화지. 됐어? 이건 양적인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적고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표정 봐라. 자, 적으세요. 농경. 어그리컬처예요. 농경은. 어그리컬처는요, 생활 방식의 변화를 만듦, 생활 방식에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생활 방식은요 두 가지로 봤어요. 양적으로도 봤고, 그리고 뭐로도 봤어요? 질적으로도 봤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단어를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나 이 새끼가 이거. 인크리즈 증가. 감소라 나오면 틀리겠지.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었어. 뭐 다른 것들은 다 했는데 이 단어. 아까 퀄리티 테이브가 이제 선생님이 질적인이라는데 양적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었잖아. 그렇지? 그거는 뭐냐면은 quantitative 이렇게 되면은 양적인이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질적인 삶의 적인데 양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리겠지. 그래서 그 어휘 문제로도 좀 나올 수 있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적어 놓은 거고. 이 지문 자체는 빈칸 추론 문제로 만약에 선생님이 낸다라고 하면 빈칸 추론 문제로 낸다라고 하면 어허 저거 꺼지면 안 되는데 빈칸 네. 추론 문제로 내면 이 부분이 이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 문장이 그 삽입 문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문장이. 그리고 어법 부정에서 애들이 좀 틀릴 만한 게 요거 create에 s 붙은 이유는 위치가 앞에 있는 문장인데 아까 end it이라 그랬지? 그래갖고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또한 저장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가진 자와 저장 기술이 있으니까 못 가진 자를 만들어 가진 사회를 만들어냈다 이제 요 정도로다가 된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죠. 자 38번 다음 글에 흐르면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곳은 해서 선생님 미리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한테는요 완전 완벽한 지문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 경계는 between 누구 사이의 경계? uniquely 하게 되면요 유일한 고유한 인간들의 그 능력과 and 그쵸 between A and 그리고 B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 고유의 능력과 and 그리고 기계의 capability 하면 얘도 능력이에요. 능력들 사이에서의 그 경계는 continue 계속되었습니다. 뭐 하는 것을 계속했어요? To change 바꾸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경계가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대요. 인간과 인간의 고유한 능력과 그리고 기계의 능력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의 경계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 returning은요, 요 앞에다가 if, 뭐뭐 해보면 정도로 적을게요. 뭐뭐 if나 아니면 once 정도가 생략이 된 것 같거든요. 의미적으로 보면. if나 once 정도가. 그래서 잘 보이고 있죠? 자, 이거 좀 작네. 원스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게요. 일단 리턴 돌아가 보면 투 어디로? 그 체스의 게임으로 돌아가 보면 백인 1956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썰트니까는 13살인가요? 13살에 아기 어린이가요. 프로디지였어요. 어린이 프로디지. 자, 프로디지가 무슨 뜻이지? 신영재란 표현이에요. 영재. 영재였던 신동이었던 바비 피셔라는 애가요. 피셔라는 애가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한 쌍의 리마커블리 엄청나게 상당하게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항해서? 그랜드 마스터에 대항했어요. 그랜드 마스터 이름이 뭐냐면요. 도널드 반이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거는요. 중요하지가 않아. 그랜드 마스터는 이제 거장이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에 대항해서 13살의 영재가요. 한 쌍의 뭐를 만들었습니다.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됐지? 그래서요. 어페어를 보면 한 쌍이라고 했으니까는 움직임인데 체스 들 때 두 번의 움직임이었던 거야. 몇 번의 움직임? 두 번의 움직임을 창의적인 두 번의 엄청나게 창의적인 두 번의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는요 sacrifice 희생을 했어요. 그의 나이트를 희생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요 seemingly라는 단어가 나왔지. seemingl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얘들아 seemingly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뜻이야. 외우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for no gain 이득이 있었다 이득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트를 희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개인이 없었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expose 노출했습니다. 그의 킨을 노출시켰습니다. 어디에다가 뭐 하도록
맞더라? 아, 여기서는 캡처하도록이니까 그 잡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결과적인 용법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의 친을 노출시켰어. 그래서 뭐 했다? 잡았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잡았다. 오케이? 그래서 잡았습니다. On the face 하게 되면요, 같은 단어가 위에서 나왔지? Seeming이에요. 그럼 무슨 On the surface는 무슨 뜻일까? On the surface 무슨 뜻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지. 또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seemed 뭐뭐처럼 보였어요? insane 한 것처럼 보였는데, 야, insane에다가 적으세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비상식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이란 표현이야. 이러한 움직임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비상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그 움직임은 뒤에서 피처는요, 유즈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요, 이기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사용했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자. 마침내 이겼습니다. 결과적인 용법으로 할게요. 몇 번의 움직임 이후에 피처는 이수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가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대충 의미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그 니네 학교 책에 있는 해석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그래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부사적인 용법이 잘못 적혀있네. 가볼게. 그의 창의성은 words praise 칭찬을 받았습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는요, as 뭐로써? 천재의 표시로서, 천재의 표시로서 그 당시에는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한다면, 됐지? 자, 프로그램이 동사로 쓰였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프로그램이 무슨 뜻이냐면 동사로 쓰면 설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설정하다라는 뜻이야. 똑같은 포지션을 설정한다면 into ordinary chess program. 이때는 그냥 프로그램이 명사의 프로그램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체스, 평범한 체스 프로그램 속으로다가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그 설정한다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제안할 겁니다. 그 정확한 움직임을요. 대부터 가로 열고요. 메이드까지 앞에는 무브스 꾸며주겠죠? 누가 했었던 거? 피처가 만들었던 그 움직임을 제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랜드마스터에 대항을 했던 13살짜리 애가 창의적인 수를 만들어서 뒀다면, 그렇잖아.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시키면은 그 상황을 놓으면은 그 컴퓨터가 어떻게 할 거란 얘기야? 똑같은 수를 만들 거란 얘기지. 희생하면서 말 그 퀸을 잡아내겠다는 얘기지. 자, 7번 문장에 별표 칠게요. 왜냐하면은 it is because야. 일단 it is because야. 그 뭐뭐 때문이다지. 나시드가 쓰니까 뭐뭐 때문이야, 뭐뭐 때문이 아니야. 뭐뭐 때문이 아니다지. 따라해봐. not A, but B. 그러니까는 but 뒤에도 because가 나온 거지. 보이죠? 보이죠? 뒤 but 뒤 보이지. 그러니까는 A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일 거다? B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의 중심 소재는 지금 어디? 그 주제는 어디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 B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 컴퓨터가 기억한 것 때문이 아니야. 피셔 바나의 게임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 사람의 게임들을 기억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얘가 오히려죠. 오히려 뭐뭐 때문입니다. 이것은 search for, 찾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충분히 멀리. 어디 앞에? 앞을 더 충분히 멀리. 이렇게 해야겠다. 앞을 충분히 더 멀리 찾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때는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정말로 페이오프 한지를, 자, 페이오프 하면요, 성과를 거두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과를 거두다. 성과를 거두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두는요, 강조의 용법입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강조요. 정말로 성과가 있는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충분히 앞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38번에다가요 우리 주제를 뭐라고 적을까? 주제. 이거는 이제 주제나 내용을 뭐라고 적을까? 내용. 선생님 불러주는 대로 적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창의력과 첫 번째 문장이었네요. 창의력과 그리고 기계의 능력, 기계의 능력 사이에 사이의 경계가 뭐 되어졌다? 변화하고 면서 모호해졌다. 뭐 이제 그런 모호해졌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대부분의 지문들을 보게 되면 인간과 그 기계 또는 동물과의 차이점을 놓고 봤을 때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뭐 했었단 얘기야? 그런 창의력과 논리적인 걸 바탕으로 기계와 사람을 뭐 했어? 구분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 근데 이 기계,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체스게임을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창의적인 능력을 기계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따라잡고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됐습니까? 자,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이 38번 문제는요,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이게 주제 문제였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라고 하면, 요 부분. 어디 부분이냐면요, 형 앞에 밑줄 볼게요. 요 부분. 이 부분이, 이거, 첫 번째 문제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이 뭐로 나올 수 있어요? 빈칸처럼 문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 부분. 주어 부분, 바운더리가 빈칸처럼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인간과 뭐 사이에 이것이 계속 변해, 뭐가 변하고 있어?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바운더리가 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끼워넣기 문제였었는데 아마 이게 그 지금 니네 책에 6번 문장이 아마 끼워넣기 문제로 답이 5번인가 그랬을 거야. 답이 5번인가 그랬었는데 선생님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내도 괜찮아요. ABC 순서 맞추기 문제. 그러면 두 개를 니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막연하게 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라 생각하지 말고 항상 2번 3번이 뭘 얘기하고 있어? 과거 사례지. 사례가 나온 거야. 사례가 나온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사례에 대한 뭐가 되냐면은 결론 부분이긴 하지만 결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 사례에 대한 결론이 되는 거야. 사례의 결론. 천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요, 6번, 7번 문장에서는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대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4번, 5번까지는 누구 얘기야?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얘기였지만, 6번, 7번은 결국 누구 얘기야? 컴퓨터의 창의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이런 식으로다가 A, B, C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렇게 시험제 나올 거야? 라고 한거 예측해서 거기서 끝내지만, 선생님 점쟁이도 아니고. 니네들이 봐야 될 거는 2번, 3번 묶어주고서는 아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였고 4번, 5번은 무슨 얘기였고 6번, 7번은 무슨 얘기니까 이렇게 시험제 나오겠구나 해서 보면서 그 기억을 해내야지. 이해됐죠? 대조. 컴퓨터의 능력. 됐어? 자, 또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를 좀 이제 보게 되면요. 문법이 조금 보이긴 했었는데 자 일단요 이 부분을 좀 볼게요. 마지막 문장 여기까지 이제 C 다음에 데디아는요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편하긴 하지만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지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 지금 이 파는요 멀리 찾습니다 해서 이제 부사긴 한데 인어프는 뭐예요? 충분히라는 부사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해석했을 때 멀리 충분히야 충분히 멀리 본다야 충분히 멀리 앞을 본다가 되겠지. 근데 지금 파하고 어디하고 인어프랑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 바뀌어 있지. 얘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거든요. 후치수식은 인어프는요 뒤에서 꾸며줘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good enough라고 enough good이 아니라 good enough라고. 오케이? 자 이런 느낌들만 알면 되겠고요. 잠깐만 선생님이 뭐 잘못한 게 있나 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요거 요 단어가 혹시 뭐뭐처럼 보였다? 그렇게 둔 거는 이것도 빈칸처럼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도 어려워. 인세인이 무슨 뜻이라고?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알겠어요? 미친 이런 표현이야. 미친. 미친. 오케이? 인세인. 자 됐습니다.